뽑기는 여섯 개에 500원 우리 세 개씩 나눠 먹을까 늘상 하던 말들과는 다르게 안녕 사람들은 그곳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진짜 짱이고 레전드 맛이라 약간 전설이라고 부릅니다. 강원도 춘천에 자리한 이 작고 허름한 분식집이 전설이 된 건 이분 할머니가 있어서입니다. 주인 할머니의 별명은 꽃돼지 할머니. 체구만큼이나 넉넉한 인심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라는데요. 가격은 손님이 원하는 대로, 양은 배부를 만큼이랍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받고 만두 5개, 떡이 3, 6, 9, 12. 끝나나 싶더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먹기 미안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내 마음에 더 주고 싶은 걸 들어주고 싶잖아. 아유. 가게엔 가격표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한번 퍼주면 좀처럼 멈추지 못하는 할머니의 착한 손버릇. 그래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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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고만져요. 너무 많아.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작고 허름한 분식집을 전설로 만든 건 할머니의 인심이었습니다. 꽃돼지 분식의 영업시간은 떡이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아이고, 없어요. 네? 없어서 어떻게 해, 미안하다 또. 미안하지만 내일 오시면 안 돼요? 아직 떡볶이가 남았는데도 손님을 돌려보내는 할머니. 무슨 영문일까요? 한참 뒤, 가게 안으로 한 청년이 들어서자 남은 떡볶이를 모두 그릇에 담는 할머니. 기다리던 떡볶이의 주인은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자인 걸까요? 양념이 잘 배어 가장 맛있는 마지막 떡볶이를 항상 독차지하고 기억나시죠? 할머니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찍힌 사진 선물로 할머니를 웃게 만드는 청년. 두 사람이 참 다정해 보이는데요. 사실 청년은 할머니의 친손자가 아니라 한 프로젝트 팀의 일원입니다. 청년을 포함해 동갑내기 4명의 친구들이 똘똘 뭉쳐 만들었다는 일명 꽃돼지 살리기 프로젝트. 처음에 그 성수라는 친구가 우리 동기라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동기야 꽃돼지 분식이 없어진대. 2월 달에 철거가 된대. 1,000원짜리 내고 막 진짜 막 그냥 할머니가 못 볼 때 막 핫도그도 주워 먹고 만두도 주워 먹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아 좀 짠하더라고요 마음이. 꽃돼지 할머니의 떡볶이를 맛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한 20일 정도만 해놓으면 이제 곧 잠도 거는 떨어져가고 그 옆에 집들 다 가. 분식집 앞으로 새 도로가 날 예정이라 건물이 곧 철거된답니다. 그 잡혔던 애들이 안 된다 하니까 서운해서도 그러는데 뭐 자비게 보증금 500에다가 20만 원 달래니 이까지 그 팔아가지고 그거 반도 못해. 여기 10만 원 내는 것도 찢으면 안 돼. 하루를 꼬박 일해도 손에 쥐는 건 1, 2만 원이 고작인 떡볶이 장사. 그걸로는 재료값과 월세 10만 원을 감당하기도 버겁습니다. 할머니의 인심 덕분에 가난한 손님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만 정작 할머니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할머니를 도울 방법을 생각하다 SNS에 사연을 올렸다는 청년들. 그동안 받기만 했던 정을 이제는 할머니에게 돌려주자는 청년들의 외침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한 마음으로 꽃돼지 할머니를 돕고 싶어 했는데요. 그때부터 작은 도시 춘천은 기적의 꿈을 품게 됐습니다.
꽃돼지 분식 살리기 모금 공연을 위해 누군가는 열심히 춤 연습을 하고. 요즘 보면은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떡볶이 파는 곳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 할머니의 그 맛이 안 나요. 우리의 추억이 있는 장소잖아요, 거기는. 또 누군가는 꽃돼지 할머니를 생각하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꽃돼지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프로젝트 청년들은 모금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보태 꽃돼지 분식을 살리려는 사람들. 과연 기적은 일어날까요? 꽃돼지 분식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꽃돼지 분식이 없어진다고 해서 유지비 모금 기념차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춘천의 댄스 강사들이 재능 기부를 하며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꽃돼지 분식집의 철거까지 남은 시간은 20일 남짓. 기적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즈음 할머니를 찾은 꽃돼지 살리기 프로젝트 청년들. 꽃돼지표 떡볶이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무료 시식회를 열 거랍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미안하다들. 아유, 진짜 젊은 청년이 나 같은 누구네한테 이렇게 해줘서 너무 뭐라고 말해 줬다 진짜. 꽃돼지 할머니가 반평생을 바친 떡볶이 가게를 살리는 일. 무겁지만 대신 짊어져 드리고 싶은 짐입니다. 청년들의 따뜻한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 한번 더 불러줍니다. 이 막간에 꽃돼지 분식 지금 많이 지금. 꽃돼지 분식 안에서 추억을 먹고 자란 여대생도. 오늘 처음 꽃돼지 떡볶이를 먹어보는 청년도 일단 맛에는 모두 흠뻑 반한 눈치입니다. 돼지 돼지 꽃돼지 나의 친구 너의 친구 꽃돼지 우리 친구 꽃돼지 너의 친구 맛에 반하고 노래에 취한 사람들이 꽃돼지 살리기를 염원하며 하나 둘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꽃돼지 할머니를 향해 보태진 뜨거운 마음도 27, 28, 29, 30, 31, 31만 9천 원 할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멀리서 기부금을 보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98만 527원 며칠 새 모인 기부금은 100만 원 남짓. 이 돈으로 꽃돼지 분식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옆집이 이제 300에 20에 나와 있는데 아 여기는 떡볶이집인가? 권리금 있어. 권리금이 있어? 권리금이. 비싼 보증금에 권리금까지. 기부금만으로 가게 이전비를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할머니가 워낙 복받은 곳에 있으신 거예요. 120만원짜리 융통성이 없죠. 할머니의 떡볶이를 먹고 자란 사람들이 꽃돼지 분식을 이대로 문 닫게 할 수 없어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괜한 기대만 드린 것 같아 청년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시내 그 삼촌들이 가게를 얻어 주려고 저렇게 애들 당사도 안 하고 저렇게 댕기는데 이제 그만두라래요 또. 할머니는 오히려 제의를 제쳐두고 추운 날씨에도 동분서주하는 청년들에게 미안해하십니다. 청년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 오늘도 떡볶이를 남겨두고 기다리는 할머니. 떡볶이로 맺은 인연이라 그런 걸까요? 참으로 화끈하고 따끈합니다. 할머님이 뭐 좋은 뜻에 쓰셨으면 이제 좋겠어가지고. 아유, 그걸 왜 그렇게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을 이제 모았어요. 아유, 진짜 왜 그렇게 해요. 그래 왜 그걸 저 추가했던 걸 못 나가도. 아니. 많은 이들이 보낸 마음에 눈물을 보이는 할머니.
이렇게. 아유. 크지 않은 돈이라 걱정했는데 할머니에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따뜻한 떡볶이를 듬뿍 내주시며 고마움을 내비치는 할머니. 너무너무 좋고 즐겁고 미안하고 미안할 만뿐이야. 바보야 나는. 아유, 왜 우셔? 모두가 바라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춘천 떡볶이의 전설이라고 불리던 꽃돼지 분식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섯 개에 500원.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해주신 떡볶이 먹고 이렇게 철없던 제가 먼 미국까지 와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돌아가면 꼭 할머니 찾아뵙고 멋진 모습으로 만날 날을 기약하고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파이팅하세요. 이들의 이야기가 방송된 후 궁금한 이야기 Y에는 후원을 하겠다는 연락이 쇄도했는데요. 이렇게 모인 금액은 자그만치 1,000만 원. 그리고 마침내. 안녕하세요. 여기 춘천인데요. 네. 꽃돼지 할머니 가게 구했어요.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온 이들은 올해 초 꽃돼지 살리기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새 가게는 예전 가게에서 불과 20m 거리. 청년들은 이번에도 할머니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8평 남짓한 이곳을 아늑하게 꾸밀 거랍니다. 그런데 이때 불쑥 나타난 한 사람. 할머니 옛날부터 초창기부터 내가 물건을 대드렸지 떡을. 뭔가 한 가지 도와드릴 그 방법은 간판이나 해줘야지 뭐 나는 거지. 수십 년을 지키던 꽃돼지가 다시 돌아온다니 국내 사람들도 덩달아 설레나 봅니다. 붓을 잡은 청년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무엇을 그리는가 봤더니 할머니 분식집의 마스코트 꽃돼지가 완성됩니다. 꽃돼지의 푸근하면서도 편안한 인상이 할머니와 꼭 닮았는데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예, 잘 잤어요. 장사 잘 되는 꿈 깨서 아주 대박 사람들이 막 들어와. 정말 꿈 덕분인지 가게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저기요? 저희 원래 춘천 초등학교 학생이었거든요. 저희 제가 일했을 때 왔으니까. 맛은 어떨까요? 맛은 궁금해요. 원래 옛날 맛 그대로 수박하면서 되게 맛있거든요. 잊지 않고 찾아준 그 마음이 그저 고마워 할머니는 말없이 덤을 챙겨주십니다. 할머니의 넉넉한 인심이 그리웠던 걸까요? 시간이 갈수록 떡볶이집을 찾는 손님들이 더욱 늘어만 가는데요. 할머니의 손이 큰 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떡볶이 얼마에 파세요 이제? 2천원, 3천원 달랜대로. 양은 더 많이, 가격은 그대로. 오히려 주위에서 가격을 올리라고 채근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배가 부를 만큼 주고 싶은 할머니의 그 마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 착한 손버릇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먹고 살을 쪄갖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더 번창했으면 좋겠고 지금 저한테 꽃돼지 분식은 그냥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돈 없을 때 용돈 받아서 여기서 사 먹고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반년 만에 꽃돼지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32년을 그랬던 것처럼 이 작은 분식집은 앞으로도 손님들과 함께 세월을 보낼 겁니다. 마지막으로 꽃돼지 할머니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줘서 눈물이 나. 뭐라고 말할 수 없어. 너무 고맙고. 저기 전국에서 돈 주고 주신 분들 춘천에 오면은 좀 떡볶이 찾아보시라 그래요. 여기 저 꽃돼지 분식에 할망구가 있으니까 와 잡숫고 가라고.
할머니의 떡볶이를 먹고 자란 이들이 함께 살려낸 전설. 그것은 꽃돼지의 가장 아름다운 전설로 남을 겁니다.